마음에 평화를 주는 아주 웃긴 멘트인데 정말 도시에서는 꿈도 못 꾸는 정말 산다운 삶을 살아보고 싶다. 결정되지 않는 가능성을 던져주는 곳인 것 같아요. I hear the sounds of a hammer. It's a busy morning here in Jocheon Bukchomi, located in Jeju. Two men are here. I wonder what they are going to do. 이 주택의 컨셉은 생태, 친환경 주택에 이렇게 맞게 하는 거라서 모든 재료는 나무랑 흙이랑 재생품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로 컨셉을 잡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향하는 바는 전통은 아니지만 완전한 전통은 아니지만 지역의 건축 방식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건축 방식을 조금 더 활용하고 그걸 좀 유지시키는 측면이 있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찾고자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쌍줄로 외열을 엮어서 벽체를 좀 더 두껍게 이렇게 하는 방법에서 방안을 좀 이제 신경을 쓰고 어떤 사람들은 기와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구현이 돼야 전동 하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좀 넓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노이 틀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The man is very concentrated as he is diligently sawing. It's very strange. 같이 밥 먹고 뭐 하다 보니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게 됐죠. 음향을 하다가 이제 별로 재미가 없어져서 다른 일을 배워보자 하다가 이제 목공을 시작을 한 거예요. 아이고. 아, 남들 보면 못질 못한다고 욕할 텐데. 형 같은 경우에는 형이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못 짚고 넘어가는 부분들을 지적해 줄 수 있는 거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집이 쉽게 말해서 삐뚤하게 지어지니까 인간적인 주택 이런 것들을 한번 실현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거기 속에서 좀 플러스 하면 생태적이고 조금 더 자연적이고 After the job is finished for the day, he goes to his home in Gashuri. Yu Kyung's wife, Jun, warmly welcomes him. Isn't it lovely? The interior of the house is charming, which is noticeable right away. The family staying here is small, of three members. They have a six-month-old daughter and also a cat. After the daily work has been finished and the sun sets, it's time to get ready for the evening. 식사합시다. 예. 그 누가 먼저? 누가 먼저? 저죠 뭐. 아,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내 입으로 말하게 하고 싶은 거지. 아니. 나 기억이 안 났어 그래서. 이 가시리도 옛날에는 세다, 센 마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근데 이제 직접 부딪혀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안 그렇더라고. 나이 드신 분들이 오히려 개방적인 우리들을 더 따뜻하게 대하고. 그래서 당신은? 저는 워낙에 사람이 단순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순환적인 삶을 살아보고 싶다. 왜냐면 도시는 거의 대부분은 소비만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긴 하지만은 생산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도시는. 먹을 것도 다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고 거기 생산이 거의 없고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뭔가를 생명을 키워서 나도 같이 얘네들이랑 돌아가면서 삶을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자연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제 삶을 한번 살아볼까? 즐기면서 살 수 있어서 좋아요. 봄에 고사리, 작년에 고사리 따고 고사리 산딸기 따고 여름에 물장구 치고 가을에 표선 바닷가 가서 조개 캐가지고 보글레 파스텔 먹고
딱 내 스타일이지 제주도가. 여기 오면 되게 포근하고 좋아요. 여기는 되게 여러 사람들이 왔다가 이제 갔는데 저도 여기에 이제 머물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죠.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쭈쭈쭈쭈쭈 내려갑니다. 쭈쭈쭈쭈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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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 좋아요. 깨끗이 빨아서 뭐 쓰면은 그거를 환경에도 좋고 이게 기저귀가 하루에 되게 많이 나와. 쓰레기로 버리려면 어마어마한 양인 거지. 근데 청기저귀는 그런 것도 없고 좋지. 애기한테도 좋은 거. 불편하긴 한데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양이 적어서 감당할 수 있는 괜찮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예요.